가리왕산 정상에서 정선 군민들이 천막 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달 18일. 벌써 20일 넘게 농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정상 천막안은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마구 흔들리고 거센 바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23도까지 내려가서 영하 23도. 그런데도 바람은 뭐 진짜 천둥쳐는 소리처럼 들리면서 이거 천막이 다 날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심했어요. 심하고 거의 매일 바람이 그 정도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가리왕산 정상과 알파인 경기장 입구에서 24시간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곤돌라 시설의 일부만 철거하는 절충안을 내놓자 이에 강력 반발하며 완전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눈가지와 정상으로 향하는 길도 아주 나빠졌고 기온도 크게 떨어졌지만 주민들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50분 현재 가리왕산이 위치한 정선군 북평면의 기온은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발 1450m에 위치한 정상 부위에는 영하 4도,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8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곤돌라 운행까지 정지되면서 혹시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초동대처마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좀 올려주고 그런 것 때문에 곤돌라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겠죠. 주민들도 이 부분이 걱정이지만 협의회의 기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든지 그 합의기구에서 여론조사를 해본들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겠냐. 그래서 일단은 반대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는 1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 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면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에 따라 반발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